일본의 짝퉁이 얼마나 만연해 있나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일본 짝퉁의 원조 국가고 너무너무나 많아요. 초기 산업화 시작할 때부터 짝퉁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짝퉁이에요. 일본이 무슨 대단하게 지네들이 창조적인 걸 해왔다고 일봉들이 빨아주고들인데 다 짝퉁입니다. 짝퉁 다 짝퉁으로 시작했어요. 초창기에 뭐 군함이라든지 제로센 전투기도 영국의 전투기 설계도를 그냥 가져와서 그냥 지들이 만든 거예요. 그냥 그대로 카메라도 그렇고 오토바이 전자제품 가전제품 다 짝퉁이에요. 그냥 그대로 베꼈어요. 예전에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 약했고 인터넷도 없었기 때문에 이걸 베꼈는지도 잘 몰랐고 일본은 국가의 시작부터 짝퉁이었어요. 역사도 다 날조 조작 짝퉁입니다. 모든 게 다 짝퉁인 나라. 일본이 자랑하는 캐릭터 키티라고 있죠. 키티짱. 키티라는 것도 벨기에의 무스티 구센스라는 작가의 캐릭터를 그대로 베낀 거죠. 조금 더 귀엽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요거 산리오라는 업체에서 키티랑 이런 캐릭터를 만드는데 요거는 또 네덜란드 예, 미피라는 캐릭터를 그대로 베낀 거예요. 이 키티가 돈을 엄청나게 벌거든요, 지금. 그냥 수십 년간 그냥 돈을 그냥 싸그리 긁어먹고 있는데 요 시작도 다 짝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요것도 네덜란드 미피를 그대로 베낀 캐시라는 산리오의 캐릭터죠. 얘들은 뭔가 주제가 주어지고 그러지 않으면은 새로운 걸 창조를 못 해냅니다. 기본적인 교육 자체가 창조적이지 못하도록 계속 가르쳐 왔거든요. 주제를 던져주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새롭게 창조를 못 해내요. 이런 습성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보고 연락 상담을 하게끔 어려서부터 계속 교육을 시키고 새로운 생각,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되게 극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일본이 옛날부터 지금도 아직도 있습니다. 일본 디자인이 괜찮을 때 시절이 있었죠. 한 90년대 말까지. 그 정도까지는 왜 좋았냐면은 좋아 보였던 것일 뿐입니다. 단지 우리나라 산업화가 늦어져서 일본보다 좀 격차가 있을 시절까지는 일본이 대단한 디자인 강국이라고 생각했었지만 빨리 베껴서 그거를 재창조해냈을 뿐이에요. 아니 어떻게 국가를 상징하는 올림픽 로고를 베낍니까? 요 작가가 베껴가지고 요 올림픽 로고가 말짱 도루묵이 돼버렸죠. 현대 사회에서 한 나라를 대표하는 이런 캐릭터인 디자인인 올림픽 로고 요거를 베낀다는 얘기예요. 요걸 보면 얘네들이 아 베끼진 못하고는 뭘 만들어낼 수 없는 애들이구나 판단하실 수 있겠죠. 다 베끼는 거예요. 베끼지 않고서는 얘들이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낼 능력이 없거든요. 거의 DNA에 그 새로운 거를 못하는 이런 DNA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올림픽 로고를 부랴부랴 그냥 후다다다닥 만들어가지고 요걸 냈는데 요 로고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아이고 요거 그냥 장례식장 분위기가 난다 어둡다 요거는 그냥 초상집 같은 분위기다 요거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 아니나 다를까 지금 도쿄올림픽이 거의 이제 완전히 개최가 안 될 분위기죠. 새롭게 창조해냈다고 하는 로고도 요 에도시대 때 있었던 구미 이치마츠 모니오라고 하는데 줄여서 이치마츠 모요라 그래요. 이치마츠 모요라고 하는 에도시대에 쓰던 그냥 체크가라라고 하는 체크가라라는 말 쓰잖아요. 체크무늬예요 그냥 단지. 그 당시에 에도시대 때 기모노 같은 데다 요런 모양 체크무늬를 썼거든요. 요 체크무늬가 뭐 대단한 창의적인 무늬입니까? 아주 단순한 무늬죠. 체크무늬라는 거는. 요거를 조금 변형을 해서 만든 게 새로운 로고죠. 체크무늬라는 거 자체가 창의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창의성을 발휘해서 만들어봐라 이러면은 요 따이거나 만드는 거예요. 요게 얘네들의 디자인 실력의 실제 수준입니다. 요게 도쿄올림픽하고 패럴림픽의 마스코트죠. 요게 디자인적으로 이쁘다고 생각하십니까? 디자인 업무 하시는 분들 그런 관련된 일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아주 그냥 수준 낮은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요런 수준으로 얘네들이 창작을 해낸다는 거는 요런 캐릭터 수준인 거예요. 얘네들의 진짜 모습이죠 이게. 그리고 오사카 엑스포 로고라고 2025년에 오사카 엑스포가 있는데 요때 로고 결정된 게 요거 저게 뭡니까? 징그럽고 뭔가 알 수도 없는 무슨 적혈구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수준이에요. 얘들이 베끼질 않으면 이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창의성도 없고 디자인 감각도 없어요. 얘들 영화 포스터 같은 거 보시면 아실 겁니다. 핑크 유치 찬란하고 그냥 아주 그냥 복잡하고 꽉꽉 채워만 넣고 여백의 미도 없고 디자인 감각 없는 애들이에요. 단지 시대가 앞서서 우리보다 먼저 산업화를 이루고 잘 살았었기 때문에 디자인 감각이 있었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단지 이게 무슨 로고예요. 이게 너무 안 이뻐요. 너무 안 이뻐요. 그러니까 일본의 수준은 이제 탄로가 나고 있는 겁니다. 이 인터넷 시대가 되고 이러니까 이제 탄로가 나는 거예요. 얘네들의 수준이 진짜 실력이 구리죠? 예, 구리입니다. 아주 구려요.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디자인 실력으로도 압살합니다. 몇 년 전에 도쿄의 택시가 도쿄올림픽을 맞이해서 새롭게 디자인을 바꾸자. 왜냐면 한 20, 30여 년간 거의 똑같은 디자인의 택시를 사용했었어요. 도요타 크라운의 컴포트나 니산 세드릭 이런 거 옛날 모델로 택시를 하다가 이걸로 디자인을 바꿨다고 또 자랑을 했어요. 저도 몇 번
타봤는데, 근데 여기 어디 겁니까? 요 런던의 택시를 그대로 따라한 거 아니에요. 런던 택시 비교해보세요.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티브를 얻은 거예요. 모티브를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새롭게 창조해내지 못하는 민족성을 가진 게 일본 애들이에요. 아니 한 나라의 수도를 상징하는, 그것도 도쿄올림픽을 맞이해서 만드는 택시 디자인이라면은 어느 정도 좀 창의성을 발휘하고 일본의 전통적인 디자인을 조금 가미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 그대로 거의 비슷한 모티브를 그대로 받아서 그냥 현대화한 건데, 현대화한 디자인 디테일도 이쁘지가 않아요. 디테일도 좀 조잡스럽습니다. 프론트 그릴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조잡스럽고 디자인을 못해요 얘네들. 일본은 창의성이 없는 게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 얘네들 진짜 창의성 없는 애들이었구나 좀 아시겠죠? 요 수준인 거예요. 요 수준. 예, 따라쟁이에요. 요 엑스포 디자인 저도 파워포인트로 요것보다는 좀 더 귀엽고 이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호리에몬이라는 이 사기꾼 사업가 있어요. 라이브도어라는 무슨 뭐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 요거 하나 인터넷 초창기 하나 만들어서 그냥 돈 떼돈 벌어가지고 인상부터 더럽죠. 이 그지 같은 놈. 제가 이 인간을 실제로 한번 봤는데 9년 전에 이바라키현의 미토시에서 엔진 제로 원이라는 이런 문화인 좀 유명인들 유명 학자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강연하는 이런 모임에서 제가 실제로 한번 봐서 술자리 모임에서 제가 가서 다들 명함 교환하고 이러길래 명함을 주면서 좀 인사를 했더니 명함 보지도 않고 반가워요 그리고 딱 그냥 쌩까더라고. 아주 거만하고 오만하고 아주 지저분한 사기꾼이에요. 이 사람 주가 조작하고 그 아주 더러운 짓 해가지고 깜빵 좀 갔다 왔죠. 예, 이 사람은 아주 재수없어요. 사기꾼입니다. 그런데도 일본에서 이 사람을 굉장히 존경하고 젊은 애들이 아주 선망하는, 요게 일본의 존경받는 기업가의 수준이에요. 요 정도예요. 이 사람 되게 질 안 좋은 사람입니다. 아주 못된 놈이에요. 내가 진짜 이 사람 보고 되게 짜증이 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막 돈 많고 막 대단한 실력자라고 지 혼자 또 착각을 하고 자뻑에 빠져가지고 이 스페이스X 테슬라의 회장 일론 머스크가 막 우주 개발 로켓을 쏜 이런 거를 또 따라 하려고 또 이 그지 같은 인간이 지도 로켓을 만들겠어 이런 돈지랄 하는 것도 좀 독창적인 걸 못하고 또 요 일론 머스크를 따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로켓을 개발해서 우주를 개발하겠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저는 조잡한 거 만들었는데 영상을 하나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로켓가 어떻게 됐는지 요 로켓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그 일론 머스크를 따라해서 스페이스X처럼 로켓을 개발한다고 이렇게 막 허언과 허세를 부리고 방송 나와서 막 대단한 척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니까 아라씨가 이해가 가죠. 아우 멋져 부러. 보셨나요? 보셨나요? 이런 수준이에요 일본이. 멋져 버리죠. 이런 수준이에요 애들이. 조잡하고 이 카피 같은 거 하고 따라쟁이들. 요 장면 멋있습니다. 아우 멋있습니다. 요 장면. 이 따라쟁이들이에요. 따라쟁이들. 아주 조잡한 놈들. 예, 일본의 미래 같죠. 요걸 한다고 TV 나와서 온갖 허세는 장렬하고 이 아라시가 BTS 따라서 빌보드 1위 하겠다 요런 거랑 똑같은 수준인 거예요. 자기도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 같은 자기도 돈이 있으니까 로켓을 개발하겠다. 근데 요런 수준인 거예요. 예, 또 쿠야시 하면서 울었겠죠. 예. 개인적으로 만든 거라서 일본의 로켓 기술 수준이 이렇게 낮다고 또 보시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이렇게 따라하는 허세 이런 게 한심하다 이런 거를 뭐 아시면 좋겠어요. 그런 수준이에요 그냥. 조잡한 애들. 일본은 짝퉁이다. 다 짝퉁. 새로운 걸 개발을 못하는 애들이다 이런 걸 인식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잘 아시겠죠? 일본이 다 짝퉁이라는 거. 여러분께서 눌러주신 좋아요 버튼 친일 매국 세력을 척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